everyone. 안녕하세요. 10times National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사진 속에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 시골에서 볼 수 있는 농기구인데요. 툴인데, The New It Tool for Garden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아주 핫한, 아주 트렌디한 도구? 그, 가드닝 하는 사람들에게, 즉, 정원을 손질, 정원사들에게 아주 핫한 아이템? 이렇게 얘기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호미가 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호미, 우리말로 이제 호미를 영어로 그대로 옮긴 거죠. is a short-handled farming tool with an estimated 1,000 years of historical use. 그렇군요. 이 호미라는 거는요, 이렇게 짧은 손잡이를 갖고 있는 농기구가 되겠습니다. 농사 도구인데요. 장장 추정하기로는 estimated 1,000년 되겠습니다. 이 호미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용된 지가 1,000년이 됐다고 하네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요, it is, 이 호미 is now growing in popularity around the world from its humble origins as a tool Korean people used to plow rice paddies and fields. 자, 그런데 이 호미라는 물건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인기가 막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냥 아유 시골에서 굴러다니는 저 호미 저거 어디다 써 이렇게 그냥 별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쳤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면 논이죠. 라이스 파리라는 거는 논이나 논밭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갈고 뭐 밭에서 뭐 이렇게 캐고 뭐 이런 식의 사용했던 아주 그 그냥 그 아주 이렇게 초라한 어떻게 보면 그냥 흔한 그런 물건에서 이제는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그런 아이템이 된 것이죠. A common traditional farming tool in South Korea. 이거가 물론 당연히 지금 호미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죠. 자,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농사 도구인데요. It has now become an it item in the global marketplace. 전 세계 시장에서 아주 it item. 우리가 it bag, 뭐 it something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핫하고 유행인 그것 이거죠. 아주 핫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It's growing in popularity in the West where gardening culture is popular. 특히 서양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정원 돌보기가 굉장히 말하자면 인기 있는 취미이고 이러한 그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As its soaring popularity tests, over 130 vendors have been selling Homey tools on Amazon, the largest American online retailer in the world. 자, 이 인기를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증거인데요. 자, 아주 치솟는 폭발적인 인기의 그런 거가 증명을 하듯이 130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그 아마존에 입점한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회사들에서 호미를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데요. 아마존 하면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특히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세계에서 책 뭐 여러 가지 물건 등등을 온라인상으로 살 수 있는 굉장히 큰 마켓플레이스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미국의 그 온라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온라인 마켓에서 130여 개 업체가 입점해서 호미를 팔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만큼 원한다는 거겠죠. Sold at a high price of around $25, 한 $25 정도 선에서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most of the vendors have been running out of stock.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제 재고가 없어요. 너무 잘 팔리니까. Trying to keep up with steadily growing demand. 그래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 수요에 이제 맞추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뭐 금방금방 재고가 나간다는 거죠. The reason for its explosive popularity is quite simple. 그럼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의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고 하는데요. Meaning it is easy to dig in parts of the ground compared to shovel thanks to its blade on one side and it also cuts grass and weeds exceptionally well. 자, 이 호미가 이제 좋은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셔벌 삽 같은 것에 비교해서 땅을 갖다가 땅의 어떤 일부분을 이렇게 딱딱 파기가 우리가 허미는 이렇게 블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쵸? 날카롭기 때문에 이렇게 푹 찌르면 이렇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풀이나 잡초 같은 것도 딱딱 자를 수 이렇게 벨 수가 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exceptionally well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용도이면서 또 잘
먹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있다는 거죠. Many customers have written good reviews for the Korean hand plow hoe. 자, 괭이죠. 허우라는 거는. 근데 이제 이거 자체는 또 호미를 가리킨 또 다른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호미에 대해서 많은 고객들은 좋은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One customer left a comment saying that it's a totally perfect hoe. The blade is sharp and perfect for whittling or digging, and the handle is comfortable and easy to use. 한 고객이 이제 남긴 코멘트를 보니까 완전 완벽한 괭이, 그러니까 이렇게 파는 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허우입니다 라고 하면서 날이 되게 날카롭고 블레이드가 그리고 너무나 딱 완벽한 딱 맞았습니다 라는 거죠. 잡초를 제거하거나 파는 이렇게 땅 파는 거에 너무 딱 좋고요. 손잡이도 너무 편하고 사용하기 쉬워요 라고 굉장히 good reviews를 남겼다고 하네요. 오케이. 자, 호미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얼마 전에 좀 됐는데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아마존에서 100몇 개가 넘는 업체가 이렇게 팔고 있는지는 몰랐네요. That's great.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